우리나라는 남녀차별이 있는 나라인가요? 3만 원. 남녀차별 우리나라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.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남자만 군대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? 안녕하세요. 내가 해봤던 가장 심한 욕을 이야기하세요. 15,000원. 만원 내셨어요? 네. 7,500원. 저는 제가 먼저 뽑을게요. 섹시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. 만 원. 섹시한 거 좋아하세요? 걸까요? 그럴까요? 하나, 둘, 셋. 섹시한 목선을 나타내고 자기소개를 할게요. 성남에 사는 20살 박유문입니다.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온 22살 이혜은이라고 합니다. 22살 네. 오빠셨군요. 네. 목선이 제가 되게 네. 예쁘신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뭐 머릿결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솔직히 외모만 봤을 때 이상형과 몇 퍼센트 일치하나요? 2만 원. 아,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. 하나, 둘, 셋. 저는 만 원. 네. 저도 만 원 냈어요. 외모만 봤을 때 60%? 60이요? 네. 아, 그러면 저는 50을 하겠습니다. 아, 네. 이상형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? 유노, 유노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조보아 씨나 엄현경 씨. 알겠어요. 이상형이랑 내가 사귀는 사람이랑은 다른 맞아요. 거 아시죠? 맞아요. 아, 초면에 말 놓기 5,000원. 아, 하나, 둘, 셋. 아니, 어떻게 둘 다 똑같지? 왜 100원 냈는지 물어봐도 돼요? 말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초면에 말을 놓는다고 해서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안 어색한 척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. 그럼 저희 호칭을 C로 할까요? 님으로 할까요? 님이 낫지 않을까? 근데 성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. 아, 모른다고요? 아, 잘 못 들었어요. 아, 근데 사실 저는 박유은이에요. 아, 네. 전 이혜은이요. 혜은님 저희 존댓말 계속 합시다. 네네. 내가 가장 어른스럽다고 생각한 순간은 5,000원. 3,000원. 3,000원. 저는 5,000원이요. 너무 높네요. 네. 몇 달 전에 엄마랑 둘이서 제주도 네. 여행을 갔었어요. 근데 그냥 사실 어리니까 뭐 금전적으로는 제가 좀 조금 보태긴 했지만 뭐 다 엄마 것까지 다 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랑 여행하려고 제가 다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. 진짜요? 뭐 호텔이랑 비행기랑 맛집 이런 것까지. 아, 그때 조금 아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완전 짱. 또 있으세요? 알바 처음 하고 그 알바 탄 걸로 엄마 신발 사드리고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저 또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른스러우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좀 생각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데이트 비용을 더 내면 손해인가요? 2만 5천원. 2만원이요. 저는 만 5천원 냈어요. 성사됐네요. 네. 솔직하게, 진짜 솔직하게.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오빠를 만났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오빠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나이만 먹고 똑같이 뭐 경제적으로 뭐 자리 박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 했어요.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솔직히 좀 마음이 그만큼 크지 않으니까 좀 들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저는 막 무조건적으로 내가 더 내면 손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한쪽이 좀 더 좋아하거나 한쪽은 좀 덜 좋아하거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혹시 그때는 좀 손해본다고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
만나지 말아야겠다. 괜히 상대방한테 좀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해야만 사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? 네, 뽑을게요. 우리나라는 남녀차별이 있는 나라인가요? 3만 원. 하나, 둘, 셋. 2만 원이요. 전 15,100원. 남녀차별 우리나라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. 혹시 그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? 차별을? 여성이 남성과 약간 임금을 동일하게 받지 않는 거나 유리천장 문제에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 취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제가 몸소 겪은 건 아니고 제가 남녀차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가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. 솔직히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 생각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무의식 중에 계속 맞아요. 그 밑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게 해결하다 보면 솔직히 요즘 좀 말이 많잖아요. 어쩌다 보니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. 역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남자만 군대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군 가산 제도를 저는 좀 찬성하는 바이고 만약에 여성들이 그거 군가산점제로 나는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든다면 그거에 대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마련을 해주면 어떨까. 나라를 위해서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? 어쨌든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성 징병제는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냥 이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총 다룰 줄도 모르고 자기 몸 지킬 줄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 배우고 여자도 징병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어쨌든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거 다른 점들은 틀린 게 아니니까 서로 차이를 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배려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네,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가장 최근에 했던, 들었던 이별 멘트를 이야기하세요. 전 정했어요. 네, 저도 정했어요. 하나, 둘, 셋. 5,500원이요? 네. 전 6,000원이요. 성사됐습니다. 네. 좀 저는 연락을 좀 중요시했는데 상대방이 좀 연락하는 거에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반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연락 같은 거를 막 엄청 무조건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서 저도 그냥 엄청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, 사실 제가. 네. 그리고 제가 표현 같은 걸 잘 못해요. 뭐 사랑한다고 말한다거나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애정 표현. 네, 그런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상대방 그거에 되게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사랑을 받고 있나? 약간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했나 봐요. 어떤 거를 연애할 때 중요시하시는 편이세요? 1순위가 일단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? 가치관? 네. 저는 1순위가 애정 표현이고 2순위가 연락이에요. 아, 네. 저 완전히 반대네요. 네, 맞아요. 상대방은 연인으로서 몇 점인가요? 15,000원. 정하셨나요? 네.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어머. 1,500원. 저는 11,000원이요. 75점. 75점. 이유는 네. 좀 자상하신 것 같아요. 좀 잘 웃으시는 것 같고. 아, 그리고 연락에 대해서 좀 관대하신 게 좀 네. 편한 연애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쵸? 네네. 연락이 중요시하는 연애를 하면 아무래도 상대방도 저도 좀 피곤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. 네, 그래서 좀 75점. 저는 80점 드릴게요. 80점이요? 네. 5점 더 주셨네요. 네. 그냥 같이 얘기 같은 게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. 얘기 통하는 걸로도 되게 좋고 네. 물론 살짝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
네,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서 80점 드렸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 질문. 하나 남았네요. 무엇일래요? 네. 주말에 뭐 하시는데요? 올인 올 다이. 오늘 이렇게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이런 소개팅 자리가 전 처음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, 오늘.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통하는 게 많아서 재밌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는 결정했습니다. 저도 결정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네, 저도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. 재밌던 경험인 것 같아요. 네, 즐거웠습니다. 박수라도 할까요? 고맙습니다. 연락 같은 거 그런 게 좀 중요시한다 했잖아요. 네네. 그런 게 좀 성격 차이가 맞아요.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걸 사실 잘 맞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말도 잘 통해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곱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.